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항상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해 전에 발목을 다쳐서 한동안 목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색하고 불편한 경험이었습니다. 직접 목발을 사용하고 보니 이런저런 불편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좀 독특한 시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짧은 거리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장애물들이 곳곳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사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줄도 몰랐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는 일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는 수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제가 미처 공감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음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병마에 시달리던 수많은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암투병으로 고통을 겪던 집사님들, 물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지만 세월이 지나서 제 가족들의 아픔을 직접 겪어보니까 제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모친께서 몇 해 전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몇 차례 사선을 넘나들었는데 그날도 새벽에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서 운전을 하며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아주 짧은 기도문, 여러분 아실 줄로 압니다. 예수 기도, 예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어찌 보면 너무 단순하고 유치해 보이는 기도인데 제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절박함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일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동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월적인 분이지만 동시에 가까이 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격적으로 사귐이 가능하고 대화하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직접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가 즐거움뿐만 아니라 비애와 아픔과 고통과 부조리와 배신, 억울함까지도 몸소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히 성금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되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파들의 종교적 위선들, 인간적인 배신, 가룟유다는 그렇다 치고 심지어 가장 아꼈던 수제자조차도 부인하는 당혹스러운 상황, 모멸감, 빌라도가 보여준 비열함, 비겁함, 억울함, 공포,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력과 아픔과 전쟁, 어쩌면 그렇게 똑같습니까?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경험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 아들의 절규를 들으셨을 하나님, 말 한마디 없으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딜레마와 신비가 동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 영어로는 sympathy, 동정, 동감, 공감, 여러 가지 단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타인의 체험을 통해서 함께 느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정이라는 단어는 조금 단순한 표현인데 사실 옛날에 사용했던 개역성경에는 최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단어에 대한 해설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채자는 몸채자입니다. 휼자는 불쌍한, 걱정하는, 속태우는,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휼자에는 마음심자가 한자에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면 채울이라는 단어는 몸과 마음이 함께 아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프면 마음만 아픈 게 아니고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정말 아픈 거예요. 어머님이 응급실에 가셨는데 그냥 마음만 아픈 게 아니고 제 몸이 떨리는 거예요. 이것을 체휼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사셨고 똑같이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모래알같이 사소한 존재들을 애틋한 사랑과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고, 미세한 신음소리도 경청하시고 응답하셨고, 소외되고 아픈 이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앨리슨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사랑을 아픈 이의 관점 혹은 희생자의 관점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화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 부르심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이렇게 암담한데 우리를 절망의 심연으로 끌어들인 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픔은 정말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제가 일하고 있는 학교의 대학원 원우회장이 튀르키예에서 온 유학생입니다. 잔이라는 유학생인데 그의 가장 친했던, 아주 신실했던 친구가 이번 지진으로 실종되었습니다. 체포 시간에 제 옆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는 낙망하고 좌절합니다. 고난이나 죽음이 예고도 없이 다가오기 때문이고 정해진 규칙이나 순서도 없고 그래서 억울합니다. 다리가 느닷없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저 황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의 만사형통을 보장해 주면 좋겠는데 삶의 여정의 곳곳에 놓인 고난과 역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로렘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처럼 절망과 무기력으로 한숨을 쉬는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오늘도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잠 못 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폭력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이들,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우리 형제 자매들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묻지만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물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와 불평 사이를 오가고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좌충우돌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스가 그의 저서 한나의 아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다. 답을 모르지만 계속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담하거나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채울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청동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 선명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어둡고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금요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확실한 답을 찾지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확신이 올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진리를 찾았다고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역사는 우리에게 거짓도 진실로 바꾸는 그릇되고 완고한 신념의 폐해를 낱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둘지 맙시다. 기도의 응답이 늦거나 없다고 혹은 모호해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금요일입니다. 부활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머물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장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전혀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기도를 하려는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말문이 막히는 그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금요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닮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분을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희망을 노래해야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소망의 씨앗을 뿌려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 예배의 주제처럼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손과 발을 내어주고 디딤목이 되어주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생자의 관점에서 체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화해와 회복을 위해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분명히 어여삐 바라보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빌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둡고 불행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